이야, 알록달록. 안녕하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아유. 이야, 세상에 무슨 카네이션이 벌써 그러게요. 나온대요. 아이 참. 이야, 그런데 사장님 이쁘기는 한데, 이야, 이거 농장주님 또한 폭이네. 아니가 여기 금방 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아, 금방 좋아진대요? 예, 이제 좋아지기 아, 시작하니까. 요런 거 조금 좋아졌어요. 요렇게. 카네이션 모듬 한번 꽃 한번 볼까요? 향기 카네이션. 이야, 이게 향기 카네이션이에요? 네네네. 이야, 정말 진짜 깜찍스럽다, 진짜. 어, 향기 나네요. 네. 저 이거 카네이션, 그냥 일반 뭐 오스카 카네이션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 여기 오스카도 있고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요건가, 예. 요건가? 지금 예. 키세스, 키세스. 화이트 앤 레드, 또, 피치 피치 파티. 파티, 피치 I 파티. love you. 어머, 얘 I love I love you네. you. 향, 체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오스카. 얘가 우스카. 오스카네. 핑크. 핑크. 그다음에 그다음에 살몬. 살몬. 그다음에 퍼플 웨딩. 예, 퍼플 웨딩. 야, 이거 낱개로 구입할 때는 랜덤으로 보내야지 이거 고를 수가 없겠네, 사장님. 이게 지금 지금 4,000원이잖아. 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으로요? 자, 그럼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 예, 키세스, 키세스. 화이트 앤 레드, 그다음에 요거가 요거. 요거 체리입니다. 체리. 체리, 체리. 요거 오스카. 오스카 핑크. 요거 핑크. 그다음에 요거는 퍼플 웨딩입니다. 요거 퍼플 웨딩. 요거 살몬. 요거 살몬입니다. 살몬. 그다음에 요거 I love you. 요거요. I love you. 그다음에 요거 피치 파티. 안에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박혔어요. 자, 요렇게 보시고 요거를 개당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걸 묶음으로 사시는 분은 이게 4,000원이면 4교 36이잖아요. 36이면은 요거 사장님이 많이 빼주신답니다요. 그냥 입금액 그냥 어떻게 해버릴게요. 참고하세요. 묶음으로 9개 다 하시는 분은 조금 좀 저기 해주시고, 5개. 묶음으로 5개 이렇게 하면 4, 5, 20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약간 좀 해주신답니다. 그건 전화로 문의해서 하시기 바라게요. 야, 요거는 또 뭐래요, 또 요거? 완다잉초래요? 네네, 완전 저 이렇게 합식해서 예. 다 심어놓어도 이쁘죠? 예. 와, 참. 요게 완다잉초인데, 그렇게 색감은 랜덤이랍니다요. 그런데 이름은 요렇게 다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핑크 살몬, 블루, 라일락이니까 라일락 색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 레드,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4,000원이면 46이 24잖아요. 24,000원인데, 이거 2만원 사장님? 네. 요렇게 2만원으로, 묶음으로 요렇게 사시면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낱개로 요렇게 사실 때는 요렇게 이름 대시고 요렇게 해서 사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야, 요거는 꽃색이 핑크로 갔다가 이게 무슨 뭐 보라로 청보라로 가고, 갔다가 막 이렇게 되네요. 네, 세번 바뀐다고 그래서 예. 36엔초입니다. 피면서요. 네네, 색깔이 자꾸 바뀌어요. 그 다음에 먼저 핀 거, 늦게 핀 거, 또 색깔 또 틀리고. 자, 여기 작은 포트는요, 요렇게 기본 포트입니다. 5,000원이고요. 요거는 또요 정도 크기 포트에 15cm 포트는 12,000원이고요. 이거 월동이 안 되네요. 돼요. 근데 요왜 표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얼똥 되고요. 요거 이제 노지에서 캔 거예요, 지금. 이거 노지에서 캤네요, 이대로. 이런 촉수 한 20개 나올 거예요. 20개? 네. 야, 그럼 20개면 5,000원짜리 20개 정도 10만 나오면 10만 원짜리. 원인데, 예.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올까? 이게 뭐 그런데, 사장님? 예, 엄청 커요. 엄청 요거는 4만 원이랍니다. 근데 이 화분채로 그냥 노지 월동 가능할까요? 예. 지금 놔둬도? 예, 돼요. 아. 지금 노지에서 캔 거니까. 근데 꽃 보려면 베란다에 둬야죠? 그렇죠. 이거 뭐 금방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이렇게. 요즘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금방 땅에서 계속 분해다 이렇게 심어져서 나와서 그렇죠. 그냥 꽃다 보시고 분갈이 하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예, 그러면 좋죠. 예. 자, 이렇게 앵초 시리즈가 5,000원, 12,000원,
4만원 이렇습니다. 이건 엄청 나온답니다요. 와, 꽃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입장보다 꽃이 먼저 올라오네요. 그렇죠. 예. 와, 깽깽이 풀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냥 흙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꽃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요거 보세요. 세상에 여기 촉이 올라옵니다. 이게 꽃대일까요? 아니면 잎일까요? 꽃대요. 벌써 이렇게 올라온단 왜,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냐면 땅에서 네. 지금 네. 낙엽이 덮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훈훈하니까 지금 새싹이 나와있던 거예요. 나와있던 네. 거예요? 네. 요거를 받아서 땅에 심어도 될까요? 네, 안 될까요? 돼요. 되고 네. 그러면 요거 포트채로도 이렇게 놔둬도 되죠? 네네. 요거 요 포트 작은 포트도 월동이 된다고 네. 들었어요. 네. 아 요런 식으로요? 네. 땅에 심으실 때는 예. 흙이 여기 덮어질 정도로 그냥 덮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게 안 보이게 예. 심어주셔도 돼요. 이게 상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 흙이기 네. 때문에 그대로 빼서 심으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 12,000원, 요거 2만원, 자, 요거 4만원인데요. 촉수, 여러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6만원입니다. 요런데요. 야, 저 봄에 4만원짜리 샀는데 여름에 근데 꽃 피고 난 걸 산 거예요. 제가 5월달에 아, 샀으니까 예. 이파리 있을 때 예, 이파리만 네. 있을 때 샀는데 이파리가 4개인가 5개 있더라고요. 4만원 주고 샀는데 너무 작네. 그거 봄에 어디 가서 샀는데 그렇게 4만원 주고 샀어요. 이런 것은 아마 이파리 한 20장도 더 나올 텐데 이거요. 이파리 20장도 더 나와요? 예, 예. 꽃이 그게 몰라서 제가 5월달에 그러니까. 샀는데 아.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요거 아. 엄청 귀한 거라면서요. 요거 예. 자, 요거 사장님 꽃 없어요? 흰 깽깽이 풀? 아, 흰 깽깽이 풀인데요. 아니, 근데 흰 깽깽이가 왜 이렇게 비싸대요? 참말로. 참, 진짜 귀해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예. 네, 네. 야. 어메야, 뭐 꽃은 똑같은데 색깔이 희다고 귀야. 네. 이게 변인데 네. 이쪽에 이제 보라색인데 이제 흰색으로 변이 된 걸 번식을 한 거예요. 아. 이분한테 어렵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량이 얼마 안 되겠네요, 지금 네, 현재.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예. 아. 지금 이제 한 쪽씩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보면 촉 있죠? 예. 이거 이렇게 됐어도 2년생이에요, 이게. 2년생이에요? 예. 와, 이거는 진짜 애호가님 알아보시는 분이 이거를 예. 찜하셔야 되겠네. 예. 그렇게 귀한 거라고 하니까요. 이야, 참 이거. 사장님 저 이거 그때 저쪽에 지금 애호가님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요거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따 목대를 보니까 이것 좀 보세요. 요. 이야 이렇게 대단한데 세상에 이거 핑크빛으로 피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 피려면 한참 가죠. 한참 봄 다 네. 지나가도록 네네. 아, 근데 사장님 이거 좀 반쯤 되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조금 지금, 부담된다. 우와, 이거 좀 넓은 분에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줄기 한 가닥도 키우잖아요. 화분에서 네. 매니아들이. 지금 매니아님들 네. 한 가닥씩 키우고 있어. 지금요. 네. 진짜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요. 네. 이거 지금 제 뺨이 이런데 이 실제로 이 구분이 안 가실 텐데요. 요 사장님 손 뺨부터 보세요. 그 사장님 이거 엄청 저렴하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아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거 3분의 1에서 한 2만 원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꽃이 지금 이제 피는데 분홍으로 이렇게 피죠. 예. 네, 이게 좀 더 커져요. 예. 네, 조금 더 커지니까 이야 참 이쁘긴 하네요 이거. 예. 진짜 탐난다 이거 정말. 요걸 여기 고양시 일산에서 예. 화분채, 심은 채로 월동을 시켰는데 됐어요. 이게요? 네, 화분에서도 됐어요. 꽃 봐야지 되는데 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월동을 시킨대요, 예. 이게. 베란다에서 이걸 시켜야, 예, 그쵸, 키워야죠. 꽃 보시면은 아주 겨울 내내 장관이에요. 와, 이건 또 뭐래, 이게, 이거. 사장님, 진짜. 이야, 신기한 거, 진짜. 이거. 와, 참, 이거. 꽃은 진짜 앙증맞은데요, 꽃보다도. 이게 지금 짜보 버버리스랍니다. 이게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네요. 이게 네. 10만 원인데 이 8만 5천 원으로 사장님 이렇게 해주신다고는 하시는데요. 한 장 딱 두 분. 이야 이 좀 보세요. 여기 진짜 귀한 거랍니다요. 이거 요거요. 진짜 안 커요. 크지도 않고 네. 아주 귀하답니다요. 요거요. 자 사계국화요.
꽃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사계국화입니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산국화입니다.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월동된다고 하는데요. 베란다에 있으면 이렇게 지금부터 계속 꽃이 온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주황배무인데요. 정말 꽃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봄까지 그냥 요렇게 계속 요렇게 올라온답니다. 월동은 되는데요. 꽃을 보시려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된답니다요. 요거 풍노초, 근상풍노초요. 요거 제법 목대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요거 4,000원짜리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여기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요. 요거 4,000원짜리 풍노초고요. 색깔은 진한 거, 연한 거 있고요. 요거는 겹 풍노초인데요. 요게 3,000원인데 보다시피 작잖아요. 요렇게. 겹은 잎사귀가 입장이 약간 요렇게 작으면서 빨리 안 큰답니다. 작아요. 그리고 흰 풍노초도 사장님이 저기는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보다 현재 더 작답니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못 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요 흰 풍노초 이 그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저기 하실 분들은 하세요. 요거보다 더 작다고 하십니다요. 이야 정말 사장님 신기한 거 많이 구해오신다. 아니 이건 지금 뭐 저기 뭐야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개주먹만 하죠? 이야 이 꽃이 핍니까요? 네 이렇게 대극 네. 암 대극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암, 뭐 많이 올라옵니까요? 이게 그렇죠. 길이가? 네 좀 올라와서 끝을 이게 지금 꽃대예요? 잎대예요? 여기서 이제 순이 올라와서 네. 끝에도 꽃이 다 펴요. 아 키는 얼마 정도 자라요? 그래도 뭐 한 4-50cm 자라겠죠? 엄청 올라가네요. 이게 이제 왜 암대극이냐면 네. 이게 암자가 바위 암자예요. 예, 예. 지방에 뭐 섬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보면 바위들 많죠. 네. 그런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요. 아 마사를 많이 넣어서 심어야 되겠다. 예, 우짜라지 예, 않게. 월동도 잘 되고 예. 그 바위 틈 그런 데서도 잘 사고. 그럼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일단 지금 이거 안 얼어요, 이거? 안 얼어요, 괜찮아요. 이대로 노지에 놔놔도 안 죽어요. 이거 지금 네. 받아가지고 노지에 네. 심어도 돼요? 네네. 안 얼으니까. 네네. 눈비 맞아도 괜찮아요? 네, 얼어도 상관없어요. 얼었다 나왔다 해도 안 죽어. 네. 꽃은 뭐 봄에 피는가요? 그렇죠, 봄에. 대순 나와서 여름 되기 전에 필 거예요. 가격은 4만원인데 정말 이건 주먹대기만 하고요. 이거는 2만원, 요거는 만원인데 이야 참 이거 신기합니다. 암대극이었습니다. 이야 요거 사장님 그 애호가님 요거 꽃이 몇 개가 요렇게 아주 작은 저쪽에 피었더라고요. 네네. 여기 파란 요 점이 있어가지고 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스노우 네. 드롭? 네. 월동은 잘 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월동 돼요. 요거 진짜로 한 뿌리예요? 네, 한 뿌리씩. 이제 구근으로도 하셨으면 조금 쌀 텐데 예. 심어 나오니까 조금 올랐네요. 아, 이것도 구근이 있어요? 네, 원래 구근이 있어요. 아, 봄에 요게 이제 꽃이 네. 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겨울에 꼭 볼 수 있어요. 곱혀요. 곱혀요? 네. 요거를 보니까 요거 지금 요거 이제 향기 코이 붓고 요렇게 올라오네요. 요게 네, 진짜. 그때 올라온 게 있어서 예. 하나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색깔은 랜덤이라 예. 보라로 지금 보니까 노랑으로 나왔네요. 네. 노랑으로 필지 뭐 흰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꽃 향은 다 좋으니까 예. 이제 포기는 작아도 내가 꽃대가 있길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 예. 이렇게 올해 무조건 다 어떤 걸 사시든 꽃을 볼 수 있으니까 화분에서 하나 키워보시면서 향기도 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독일북 꽃도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런 네. 것도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근데 요건 화분에 키우기 딱 좋아요. 아, 작고. 이렇게 작아가지고. 네, 작은 북꽃이라. 이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요것도 또. 그리고 요거 진짜 요것도 또 꽃이 피었어요. 요거 누운주름. 이야, 이거 진짜 봄에 피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하우스에서 이렇게 벌써 좋다. 꽃이 이렇게 피어서 나오네요. 요거 누운 주름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장님 요거 신기한데 요거 요건 또 뭐야 요거요? 아 카멜레온. 알리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네 알리움 종류인데 예. 미니 종이에요. 요게 4,000원이네. 월동도 네. 잘 된다고 하고요. 네.
미니종인데. 엄마야, 이거 꽃이, 너무 이쁘다. 꽃이 이렇게 카멜레온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건데 색이 예. 형형색색이 참 이쁘죠? 아니, 이게 네. 변하나요?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가 같이 핑크하고 혼합돼서 펴요. 아, 하나에서? 네, 한 꽃대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와, 어메야, 이런 거 샀으면 참 좋을 뻔했네, 네. 또. 요, 그렇죠. 진짜 이쁘네요. 지금 자, 그, 구근으로 팔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폭수가 예. 묵은 거라 엄청 많아요. 야, 많네요. 지금 요 한 포토만 갖고도 지금 10폭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한 8, 좀 9폭 되는 이분이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예. 뭐 그런 거 생각 않고. 와. 2년 전 가격으로 주신 거라. 예. 그럼 요거 지금 구근으로 파신 분은 이거 한 촉씩 얼마, 한, 구근 한 개 얼마. 한 개당 얼마. 그렇죠. 예. 이거 하나 키워보시면 몇 개 없어요. 야, 이거 몇 개나 있는데요, 또? 잘해야 뭐 한 30여 분? 아, 요거 잘해야 예. 30개 있답니다요. 요거 예, 한, 얼른 빨리 찜하세요. 촉수가 많으니까 한 포트씩만 사서 하나분에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야, 참, 이거 세상에 이거 비비추 바람꽃이라는 건 저는 비비추, 바람꽃 이렇게 각별로 들어봤는데 세상에 비비추가 또 바람꽃이 있다는 것도 네. 처음 봅니다. 비비추 바람꽃인데요. 꽃은 이야. 이런 형식으로 피고 야, 이 품종들은 이제 찬바람 나면 좋아져 갖고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데 이렇게요? 예, 여름 되면 다 지상부가 없어요. 잠을 자요. 자요? 예, 근데 물 주면 안 되네. 아, 가끔 줘야 돼요. 그래도. 가끔 줘야 예, 돼요? 가끔 주시면 되고 예. 근데 워낙 강해서 예. 뭐 자, 이렇게 물빠짐만 잘 되는 흙에 심어놓고 자주 줘도 안 녹더라고요. 안 녹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잠자니까 혹시 네. 대부분 여름에 잠을 자는데 이파리가 마르니까 죽은 자고 자꾸 물을 줘요. 네네네. 그러면 안 되고 예. 여름에는 잠을 자니까 예. 한쪽을 빼서 가끔 한 번씩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내년 가을에 올해 여름에 잠자고 내년 가을에 찬바람 나면 10월달 9월달 되면은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예 그렇게 키우시면 될 거예요. 여기요. 캐놓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그대로 화분에. 그대로 화분에. 네, 지금 촉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네요. 네, 촉수가 여기에. 많으니까 지금 예. 제가 보기에도 대충 새도 막 한 서너 촉 되니까. 네. 예, 내년에는 이제 여기서 또 번식해서 꽃 피고 예. 새끼 치면은 한 7, 8쪽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이고야. 이 귀한 거네요. 또 이것도 네. 귀한 거네요. 예, 네, 이것도 총 나는 게 안 오고 그냥 드리는 거니까. 네. 예, 네, 한 15명? 5분? 아, 네. 이것도 귀한 거랍니다요. 요매인데요. 네. 굉장히 지금 목대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꽃이 오고 있네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분홍 리스본이 있어요. 6천 원입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장님. 꽃은 이렇게 예쁜데, 실물 한번 볼게요. 어머야, 실물 이렇습니다. 네, 잠자고 있죠? 지금, 핑크 은방울입니다. 네, 이파리 있던 게 이제 말라서 잠자는 거예요. 예. 이대로 해서 이제 봄 되면 또 꽃대 물고 올라오니까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워낙 강한 종자라 잘 안 죽어요. 요 상태로 월동시켜요, 그냥? 네, 밖에서? 예, 네,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한쪽에 놔놓고 예. 가끔 물 한 번씩만 주시면 돼요. 분갈이 지금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잠자니까? 네, 딱 심어서 네. 이제 분갈이를 할 경우는 흙을 건드려 놓으면 빨리 말라요. 네. 이 상태는 덜 말라도 네. 그러면 물을 더 자주 주셔야 돼, 가끔. 네, 가끔 네, 가다가 네, 봄에 네. 싹이 올라올 때까지 네, 네. 가끔이라고 하면 열흘에 보름에 뭐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분의 말라,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말랐다 싶으면 한번 주면 돼요. 네. 사장님 이거 그건데 선백량? 선백량인데 가격표도 안 붙었네. 이게 네, 얼마죠? 요거 3,000원이랍니다. 선백량. 꽃 한번 잠깐 볼까요? 선백량. 예. 꽃은 요렇게 피는데요. 요거는 노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포트 빼갖고 심어도 요거 잘 삽니다. 월동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되고 번식도 잘 돼요. 요거 한 포트 사셔갖고 심으면요. 아주 나중에 귀찮아 죽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거 진짜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어요. 자, 요거 에버글로우요. 사계 찔레장미. 꽃이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피는데 계속 피고 요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야, 이제 철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두 가지잖아요. 네,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빨갛게 피고 아 네, 빨갛게
이 빨갛게 피는 네. 거는 이름이 뭘까요? 운센 찌찌지, 이제 빨간색이고. 빨간색. 운센 찌찌지 복색인데. 예. 예. 이제 찌찌지 종류는 제가 옛날 말씀드렸지만. 예. 좀 작아요. 깜찍하게. 예. 이렇게 깜찍하게 작으니까 그 매니아들이 이제 화분에서 많이 키우는 종자들이에요. 네. 예. 여기 작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작은지. 종이컵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사장님. 요게 운센 찌찌지 복색이랍니다. 하얀색하고. 저기 핑크색하고 피는 거라고 하시는데요. 자, 요거 한번 요렇게 봐요. 요렇게. 자, 요렇게 놓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키가 요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요거 감안하시고요. 분재처럼 나무처럼 요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 24,000원일까요? 요것도? 예, 예, 예. 요거는 빨간색이고요. 요거는 복색으로, 복화시로, 여기 이중으로 피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이중, 빨강,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젠, 쯔쯔지. 예, 이렇게요. 운젠, 쯔쯔지입니다. 이야, 정말 빨간해요, 사장님. 네네. 이름이 흑태양이랍니다. 네. 철쭉이네요. 태양이 불타듯 빨개서 흑태양이고요. 네. 꽃을 보면 펴보면 지금까지 본 철쭉이나 그런 진달래꽃 화형 중에 네. 제일 진한 엄청 진한 색깔. 진한 색깔. 진한 예, 빨강이라고 예. 보시면 네네네. 예. 가격은 만 원인데 월동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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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월동. 자, 월동 잘 된답니다. 그리고 버들잎 도단. 도단요? 지금 뭐 사라사도단, 뭐 단풍도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도단 종류 중에 리스틱 도단도 그렇죠. 있었죠. 네, 제일 작은 종자 미니종. 미니종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잎이 네. 가늘고 길어요. 아, 버들나무 버들잎. 이파리 같이.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버들잎 도단이고. 예. 근데 버들나무 이파리보다 훨씬 작죠? 네. 엄청 작고, 그다음에 이제 꽃도 상당히 작아요. 우리 녹두 꽃은 이렇게 막 조롱조롱 피는데 도단하고 똑같은 형태로 피고 근데 크기가 엄청 작고 깜찍해요. 그런데 이거는 막 여기 사장님 이거 쭉 뻗어 올라서 이렇게 긴데?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걸 키울 때 꽃 피고 나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 네. 이거 자르면 잘 나와요. 삽목도 잘해요? 잘 될까요? 잘 안 되니까 비싸겠죠? 아, 정답이신가 보다. 근데 여기 꽃망울이 안 왔는데 이거 언제 아, 와요? 꽃망울. 봄에 와요, 봄에. 아, 봄에 네, 네. 미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야, 요거 참 딱 요것도 신기합니다. 이파리 다 떨어지고 예. 이제 눈만 살아있다. 예. 새순 나오면서 꽃눈을 만들어요. 아, 새순이 나오면서 네, 네. 저도 이거 딱 받아보면 이거 저기 뭐야 도단인데 왜 이게 눈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네. 자, 제가 요거 분갈이 해 놓은요. 왁스 플라워입니다. 16,000원입니다. 요거는 꽃이 요렇게 벌써 피었네요. 무늬 뭐인데 이거 월동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 돼요? 돼요. 되죠? 네네. 월동 되고. 예, 입장이 요렇게 무늬 머위처럼 요렇게 생겼는데 네. 이거 저기 그냥 일반 머위도 있죠. 무늬 없는 거. 그렇죠. 이거 이제 하얀색 무늬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 흰줄 무늬 머위라고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무늬 머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촉이 좀 좋거든요. 네. 개나리 자스민이요. 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꽃대가 이렇게 다 물렸어요. 이렇게 물렸고요. 그런데 가격은 4,000원입니다. 무늬 바위장대. 요거 3,000원인데요. 여기 한라산에서 여기 자생하는 그런 종자라고 하는데요. 월동이 잘 됩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돼요. 이게. 지금은 노지에 심지 마시고 받았다가 그냥 요 포트 채로 이렇게 놔둬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오늘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